자, 대봉산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봉산 포레스트 상가 내 자산부동산에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매 월세 협의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면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 상가 서안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대봉교역 태양아너스 많은 전세를 구하시는 고객님들이 또 초급매를 구하시는 고객님들이 3월 말부터 매물을 볼 수가 있어서 어렵게 결정을 하십니다. 이 어렵게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다가 모델하우스 VR로 남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최저가 전세와 초급매는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VR로 보시고 선택의 폭을 더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초급매를 최저가를 놓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VR로 남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수장입니다. 오늘은 대봉교 태양아너스 물건들입니다. 현재 다수 초급매와 전세 월세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선별해서 제일 좋은 매물부터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5구 타입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5구 타입이 3베이 판상인 구조라 굉장히 통풍이라든지 일조량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관부터 보고 있고 저 바로 앞에 작은 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지금 수납 공간도 위치하여 있죠. 자, 집은 꾸미기 나름입니다. 인테리어 하기 나름입니다. 구조나 판상형 구조나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풍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현관에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 모델하우스는 거의 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인테리어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실도 공용 아파트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화이트한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구 타입은 거실은 그렇게 작은 느낌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판상형 구조로 저기 무슨 뭐 구조라든지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자, 주방도 지금 보시면 네이비 계열로 깔끔하게 지금 이쁘게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색상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베란다 공간도 저기 세탁실도 굉장히 구조가 넉넉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조금 좁은 면은 있지만은 일직선 라인으로 잘 구조가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에 바로 옆에 부부 욕실이 놓여져 있고 부부 욕실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샤워시설은 없는 부부 타입은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안방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베란다도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침실 두 번째 방입니다. 요새는 작은 규모,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2층짜리 좀 세트로 하시죠. 1층에는 책상 구조, 2층에는 침실 구조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가구로 배치를 해놓으면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방 꾸미기라고 유튜브로 치시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5급 타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쓰리베이 구조라 그렇게 길쭉하게 빠진 부분이 없어 넓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84A 타입도 보겠습니다. 자, 84A 타입도 3베이의 판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태형 아너스가 거의 대부분이 3베이 형태로 구조가 설계가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자,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현관이 공간이 충분히 수납 공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전신 거울이죠. 굉장히 좀 디자인이 이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수납 공간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큽니다. 자, 옆에 침실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욕실이 지금 바로 안쪽으로 위치하여 있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침실 보겠습니다.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서 다음에 나중에 스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침대하고 책상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고등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상당히 작은 방도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하고 주방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통풍이 굉장히 잘 됩니다. 주방에 문을 열고 작은 문을 열고 거실 창을 열게 되면 통풍이 시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 면에서 색상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밝은 톤으로 되어 있는 조금 그레이야 밝은 톤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시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납장도 지금 메탈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에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이 위치하여 있죠. 디자인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 완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네이비 색상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이비 집으로 된 집을 저는 선호합니다. 자, 5구 타입에서는 부부 욕실에 샤워할 수 있는 부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4평에는 당연히 있죠. 자, 안방도 깔끔하게 이렇게 구조가 잘 잡혀 있습니다. 자, 작은 방입니다. 자, 거실도 굉장히 넓게 지금 되어 있고 현관이나 중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새는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 분리가 되어 있으면 좀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 84C 타입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4C 타입은 타워형이지만 구조가 아주 잘 빠졌습니다. 전자방 두 개의 분리의 장점이 있으며 안방 드레스룸과 거실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강점입니다. 주방 발코니도 넓게 빠졌습니다. 자, 현관 입구 쪽에 넓게 빠져 있죠. 판상형하고 좀 다른 구조로 현관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침실이 위치하여 있고 그 옆에 침실이 또 옆에 있죠. 길게 빠져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타워형입니다. 현관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자, 옆쪽에 침실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집도 저도 잘 몰랐었는데 지금 보시는 구조와 똑같습니다. 저는 침산 하성파크에 천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저는 이 구조가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복도가 길게 되어 있어서 분리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게임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쪽으로 해놓으면 대장님한테 안 혼납니다. 자, 침실 또 옆에 붙어있는 침실은 불박이장이 되어 있고 창문도 고급스로 되어 있네요. 자, 공동 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뭐 욕실은 거의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 입주 아파트들은 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저도 얘기해야 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팬트리 공간도 저기 복도 쪽에 위치하여 있어서 굉장히 공간 활용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이죠. 자, D자 형태, 2연자 형태고 주방 아일랜드가 놓여 있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입니다. 안방에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안방 드레스룸과 거실 팬틀리가 있고 안방 드레스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입니다. 조금 공간은 작지만은 이 정도의 두 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침실도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84C 타입의 장점입니다. 자, 부부 욕실도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저렴하게 나온 분양권 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모들은 무조건 나갑니다. 지금이 타이밍 매수입니다. 부동산은 계속 하락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계약을 하고 바닥을 찍은 부분에서 지금 대구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뭐 더 내려가시는 부분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저렴한 분양가 조로의 타이밍입니다. 자, 태양 아너스 지금 단지도 한번 보고 영상 나머지 영상을 보고 입지 소개라도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매물 접수도 상담 환영합니다. 지금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신규 입주 아파트 분양권 전문 부동산입니다. 대구 입주 문화 전문 부동산 자산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자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정성이 가득하는 자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최저가는 지금 연락해서 계약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VR로 보시고 단지 레벨 햇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계약해도 충분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영상 편집에 많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세는 계속 못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려면 초구매도 거래가 안 돼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초구매는 다 계약이 되었고 바닥을 대구가 찍었습니다. 기존 구축 아파트 2억씩 깎였고 신규 아파트 마피에 이제 더디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물건은 목돈이 있어야 됩니다. 조합원 권리를 가져와야 되고 취득세도 두 분은 내야 되지만 전체 금액에 목돈이 있는 분은 이 경기를 잘 이용하시고 조합원 매물을 가져가시면 거의 9천만 원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 것이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 중에 얘기했던 불박이장 200만 원 별도입니다. 일반 분양 가격에 마피 9천만 원 조합원 매물이 있다 합니다.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목돈이 좀 부담되시고 하시면 일반 분양 물건도 선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저희 자산부동산에서 태양 아너스, 대봉교역 태양 아너스 다량 보유하고 있고 최고의 매물을 선별하겠습니다. 마피 최저가가 지금 6천만원으로 라고 들었습니다. 이 물건은 조만간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 매물도 최저가로 매물 맞춰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지 내에서 영상을 찍었지만 단지가 굉장히 이쁩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특색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놀이터입니다. 버스 놀이터죠. 그리고 쉼터들도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단지비도 동들이 거리가 멀어서 답답하지 않아 보였고 좋은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대봉동 생활권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단지 태양아너스입니다. 바로 옆 부지에 이천동 대봉교역 금호올림 애드리버 역시 8월달에 입주가 시작합니다. 현재 진행공사가 골조 등 마무리하고 있고 기반공사가 열중이더라고요. 태양아너스와 간격이 있어 저는 막힘이 없어 보입니다. 101동과 102동 다 뷰가 나오는 동이며 금호올림 애드리버 맑은 술 쉼터가 자리 잡고 있어서 맨 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같이 조경시설에 어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지 정보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남구 이천동 29-7번지 1호이며 규모는 2층과 지상 20층 세대로 총 412세대 중 일방 분양을 289세대를 했습니다. 입주 시기는 23년 3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아마 입주 시기를 좀 연장을 할 것 같습니다. 세대수 412세대 총 6개 동으로 되어 있고 저층 최고층 10층에서 20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3월달이고 총 주자 대수는 565세대 세대당 1.37대입니다. 3호선 대봉교역의 역세권이며 단지 옆 대봉초죠. 품은 초품화입니다. 풍부한 중심생활 인프라 대백프라자 이천시장 등 대봉권의 풍요로운 생활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이죠. 신천둔치 공원과 산책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16년 만에 신규 입주 아파트입니다. 남향 위주로 설계가 되었고 공원형 아파트이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단지 영상을 보시면 깨끗하고 단지가 이뻐 보입니다. 수목에 아름답게 어울려진 단지로 둘레 산책로와 입주민을 안전한 위에 지상 주차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자, 분양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59 타입은 148세대 3억 8,600만원이 평균입니다. 84A 타입은 110세대 5억 1,950만원입니다. 84B 타입은 34세대 기합니다. 이 세대는 5억 1,990입니다. 84C 타입은 1,200세대 5억 1,800입니다. 자, 84B 타입 매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천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도 보겠습니다. 초등 중학교 인접 지하철 3호선까지 3호선 대봉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입니다. 신천대로 신청통로 달그보대로 명동역 교통망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대백프라자 이천시장 신천스케이트장 물놀이장 김강습길 신천에 누리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단지 옆 대봉초등학교가 있어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입니다. 여기에다 대구 최고의 상권인 동성로와 번원단까지 진입도 수월합니다. 대구 중이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고 경북여고 사대부고 등도 가깝습니다. 생활편의 시설도 풍부합니다. 대백프라자는 도보거리에 위치하며 중구에 접한 입지 장점 때문에 현대백화점, 대구점, 동화쇼핑, 동성로 및 번원당 상권도 누리기 좋은 위치입니다. 삶의 짐을 보장하는 자연환경도 신천변의 수세권입니다.
신천에 따라 잘 정비된 신천동지의 산책로와 체육시설, 이용도 용이하고 김광석 거리 일대의 밀집한 카페, 음식점 등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구시가 25년도까지 신천의 생활보건과 함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목표로 하는 신천개발 프로젝트 호재도 작용합니다. 자,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신규 입주 아파트 분양권 전문 부동산입니다. 대구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자산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자산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대봉 아너스 매물 다양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최저가는 지금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정말, 오늘 오토바이 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나머지 영상 보시죠.